예, 민주당의 코로나 대책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코로나 제1 대책은 야당 퇴치인가? 당 공약보다 야당 대표 험담에 열을 올리는 여당 합동 연설회를 보면 민주당의 코로나 방역 제1순위는 야당 대표 끌어내기인 듯합니다. 반장이 되면 다른 반 반장 끌어내리겠다는 건 초등학생도 안 하는 말입니다. 윤석열 야당 대표 판사 끌어내린다는 동호 반복의 한 후보는 2천 명 이상 모였다는 민노총 조사를 안 하는 당국을 끌어내자고 할 용기는 못 내는 모양입니다. 유독 친여 집회인 추적도 명단 확보도 안 하는 방역 당국은 코로나 위험도가 민노총에는 다르다고 합니다. 친문을 비켜가는 친문 코로나입니까? 한 대표 후보는 제1야당이 코로나를 퍼뜨린 배우라면서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해야 한다는 식의 딱한 발언을 했습니다. 예전에 그가 아닌 듯합니다. 절제도, 이성도, 여당 대표라는 한줌 허명 앞에 밀려납니다. 이당 전당대회는 그토록 자랑해온 상대에 대한 공감도, 민주도 없습니다. 극단의 언어로 반민주, 그렇게 퇴행의 시계를 돌립니다. 세 자리 숫자에 연일 3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국가적 고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백만 명 국민을 실내에 집합시키겠다는 발상은 방역에 역행한다고 그토록 야당이 비판해도 외식, 영화, 선착순으로 혜택 준다며 248만 장 할인 쿠폰을 뿌리는 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당사자가 바로 민주당입니다. 정은경 본부장 경고를 무시한 채 7월 말 교회 소모임 재개를 허용하고 대통령은 세계가 놀란 K-방역, 효율적 방역에 성공했다고 자평하며 짧지만 귀중한 휴식 시간을 드린다고 경계의 빗장을 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믿은 국민이 무슨 죄입니까? 내편 집회는 허용하고 니편 집회는 허용한 사람까지 매장하겠다는 적대감, 본인들의 방역 실패를 힘없고 만만한 국민들에게 저격하는 걸로 덮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코로나를 또 다른 국민에 타격하는 사이비 집단 같은 일들의 반복이 애처롭게 느껴집니다. 통합당은 방역 최전선에서 더욱 솔선수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